뭐 드세요, 송 이사님? 정이사, 이 주먹만 쓰는 사람이 뭘 알겠어? 형님 요즘 속 안 좋으신 거 몰라? 그래서 이 콜라 준비해서 탄산음료. 너나 그 탄산음료 원자 타시고 목이 따가워요 하세요. 형님은 깔끔한 분인 게 바퀴벌레 한 마리 조차도 싫어하시지. 바퀴벌레 죽이는 데는요, 바퀴벌레 스프레이 요거 요러 더간 거 요러고 딱 부르고. 형님! 아따, 배가 한 마리 끌 뻔했다. 예, 예. 아무튼 나는 형님을 사랑해요. 내가 더 사랑해. 내가 더. 내가 더 사랑해. 내가 더 사. 사랑합니다, 형님. 사랑한다, 얘들아. 엄마, 누구세요, 아저씨? 오늘부터 이 조직은 내가 관리한다. 무슨 소리입니까? 저희 모시는 형님 따로 있습니다. 아직 얘기 못 들은 모양인데. 아이, 무슨 얘기? 인터넷 검색해봐! 사랑합니다, 형님!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. 형님! 니들 날 사랑하긴 하는 거냐? 사랑합니다, 형님! 그래. 오늘부터 내 말에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라. 표정들이 왜 그래? 보스가 바뀌어서 기분 나쁜가?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? 핫! 분위기 띄우는데 말이야. 그 친구가 최고던데 말이야. 그 1박 2일에 그 누가 그 안녕하세요, 이승훈입니다. 얘 말고 이승기? 그 더러운 입에서 승기 이름도 꺼내지 마. 나도 친해지는데 3년 걸렸어. 수고하소. 목마르실까봐 콜라 준비했습니다. 난 콜라보다 사이다가 좋은데. 핫! 마이애미 사이다입니다. 왜? 선물이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. 감사합니다, 형님.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나에게 바퀴벌레 약을 선물했어. 우리 집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나? 그건 뭐야? 헤어 스프레이, 형님! 헤어 스프레이! 나 스프레이 안 쓰는데. 미스트, 형님! 미스트는 얼굴에 뿌려야지. 형님! 니들 왜 사랑하긴 하는 거냐? 사랑합니다, 형님! 그러자, 이번에 말이야. 내가 그 합법적인 케이크 사업에 그 투자하려고 하는데. 광고 모델로 누가 좋을까? 형님,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남자 아이돌 가수가 좋습니다. 형님, 여자 아이돌 가수? 남자 아이돌 가수가 좋습니다. 여자 아이돌 가수? 그만해, 그만해!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. 남자 아이돌 가수가 좋습니다. 여자 아이돌 가수, 형님?